그냥 고향 올 때는 몰랐는데 여행 삼아 이렇게 오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쁜 데가 너무 많네. 여기 뭐 하는 건고? 아, 이게 팔랑귀비 같은 거네요, 이게. 귀엽게도 해놨습니다. 이런 한적한 곳에 이 웬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지? 뭐 전통 뭐를 만드는 건가? 한번 들어가 볼까? 뭘 만드는 곳이지? 오, 웬 장독이 이렇게 많아? 그러게, 이 집 포스가 범상치 않은데요? 뭔가 비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요렇게. 아, 예. 예,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장을 한 1년 하다가. 네. 망개떡을 이제, 의령 망개떡 아시지? 잘 알지? 예. 망개떡은 92년도부터 했었어요. 아. 예, 대학으로는 안 합니다. 주문 생산만. 업에 나가서 판매하거나 이런 건 안 하시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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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에 좀 들어가 고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쌀도 하나. 아, 직접 예. 여기서 이렇게 망개떡 다 만드시는구나. 예, 예. 그냥 예. 이거 하나 드릴게 작은 걸. 예, 예. 아이고. 예, 예. 처음에는 한 집 있었다니까 어령에. 예, 어령 떡집 그거 한 집에서 제가 두 번째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떡이 참 찰집니다. 그래서 저희 떡 드신 분은 저희 떡 먼저 주려고 하는데 예.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다른 사람은 안 하시고 혼자 하고 계세요? 지금 혼자입니다. 전에 동네 마을에 젊으신 저 또래가 있을 때는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안 계시고 예. 네, 그럼 남편분? 아저씨도 계시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예. 아. 우리 지붕에 떨어져 나갔겠네. 매를 다친 게 좀 돼. 어디 떨어졌다고요? 지붕에 일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조금, 예, 사고를 당했는데 예. 근데 몸이 안 좋아요. 교통사고 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를 그만히 다치면 기억은 다 하시고? 다 못하지. 못하십니까? 예, 예. 제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 여기에 계신 누님들, 어머님들이 아, 진짜 생활력이 진짜 억척스럽게 대단하십니다. 그때 세대는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요. 시어머니의 아이 넷까지 총 일곱 식구 살림. 남편 혼자 부담스러울까 작게나마 보탬이 되려 망개떡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연이은 남편의 사고에 온 식구 먹고 사는 일이 그녀 손에 맡겨졌다네요. 한 20일간은 완전 이제 깨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갈수록 걱정이지. 예, 제대로 나을지. 예, 치료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주위에서 볼 때 이제 혼자서 이제 가장 역할을 다 한다고 이제 그리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내보다 더 낮은 분만 찾아보고 또 그분보다 난 낫나 비교도 해보고. 재료 준비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은 오로지 수작업. 다양한 연구와 노력 끝에 약재로 만든 파스와 굳지 않는 떡피로 의령 망개떡 명인 칭호를 받았답니다. 요즘 그녀의 고민은 후계 양성이라는데요. 현재 명인이 눈독 들이는 유력한 후보, 손끝 야무진 아들이랍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할 거냐고? 뭐. 아직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힘이 이제 영 없으면 못하면 할 수 없고 아들은 기다려보지 뭐. 그리고 엄마 오래 살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날씨 힘들어서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시고 하셔서 좀 어머니가 많은 일들을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쓰럽고 제가 또 이제 가까이서 도와드리면 좋은데 저도 이제 조금 멀리 이제 외부에 있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이제 어머니를 못 도와드리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해 주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어머니의 망개떡.
이젠 삶의 자부심 그 자체랍니다. 떡 보고 이제 떡에 팥에 반했다든지 뭐 떡이 이런 귀한 떡 먹으면 처음이라든지 예, 잊을 수 없다든지 그런 걸 많이 문자도 카톡도 오셔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떡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뿌듯함은 예, 있습니다. 건강하게 떡 잘 만들다가 예, 뭐 아 그렇게 떡 잘 하고 있다가 갔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작지만 옹골진 망개떡과 꼭 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로부터 천석군 만석군 부자 많기를 소문난 의령. 여기가 부자 마을이네요. 네, 마을 이름이 무려 부자 마을입니다. 의령에 오는 관광객들이 산수유람을 미루고도 들렀다가는 필수 코스. 담벼락 좋다. 옛날 방식 그대로 이게 담장을 다 쌓아놨네. 아, 여기가 포함 이병철 회장님 생가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가가 태어난 이 집. 이 마을이 부자 마을로 불리게 된 역사라죠. 누구나 그 기운을 받을 수 있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경 오셨어요? 예. 예. 어찌 여기 뭐 부자 마을에 오셨는데 어떻게 기운이 좀 받아지십니까? 아, 예. 저도 기운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많이 받아가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 그래요. 만기 씨가 부자 기운 대신 받아서 우리한테 좀 전해줘요. 아, 이게 이제 쌀두진 것 같고. 낫 홈이 보니까 양식을 곡식을 제대로 곡간 같은데. 아, 들어오니까 제가 마음이 이렇게 부자 된 것 같습니다. 아. 마음 부자가 진짜 부자죠. 어쩌면 부자의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의령은 가는 곳이 모두 풍경화 같네요. 이 그림 같은 길을 걸어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아, 또 이 나무도 참 엄청 오래된 나무 같네. 아이고,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다 오신다고? 김만기 교수님 아닙니까? 예, 예. 어디 갔다 오신다고, 예? 나 이제 서주려고. 아, 서주려고? 예. 제가 해드릴게, 해드릴게. 아이고, 좀 해줘 보이소, 그럼. 아이고. 힘 좀 한번 보이시다. 고마워라. 아, 소풀 왜? 이게 요즘 예. 뭐 사료들이 많이 나오더만요. 아이, 그래도 이거는 뭐야. 소들이 반질반질해. 예. 건강한 거 모릅니다. 아, 그런데 아니, 소를 얼마나 키우시길래? 많지는 않아도 네. 그래도 요 놈으로 뱀이야. 소들이 건강한 게네. 아. 요거로 이제 제가 이거 요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젖소. 젖소로 키웁니까? 젖자는 소. 아, 저 젖소 새끼들도 있네. 예. 우연히 초대받은 젖소 목자. 저도 구경 좀 해볼까요? 아, 소가 맞네? 말이 소가 얘. 예. 예. 저것도 저라고 저 우메 산다. 아, 저쪽에서 얘. 예. 아, 이놈도 잘 먹네 얘. 예, 얼마나 잘 먹는데 이거 내가. 잘 만들어도 아 그럼 소 이게 젖을 짜가 우유를 그 합니까? 네 이거 이제 해갖고 치즈도 만들고 요거트도 만들고 예 좀 귀신을 보는데 나는 안 보이소. 형님 아이고 이게 소 여 이 집이에요? 이 집 우리 집이지 진짜로? 응 이거 형님이 하는 거라요? 그래 이야 여기서 이리 만나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아니 뭐 어디 앉아 있어 예? 여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던 초등학교 동문이랍니다. 형님 고향에 새따라... 오니 이런 반가운 만남도 다 있네요. 예? 나도 어릴 때 나갔고 형님 나도 5학년 때다. 형님도 5학년 때 나갔어요. 이겨서도 5학년 내가 그렇게 1년 먼저 나갔지. 예. 어. 언제 내려왔어 얘기를? 나는 27살 때가 일찍 내려왔어. 일찍 왔네.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건데 진짜 29에 그래도 젊은 청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향수병에 걸려갖고 고향이 50분인데 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들어왔지. 오자마자 그럼 뭐했습니까? 와가지고 논농사 좀 집에 있던 거 이제 짓고. 아 벽에. 어, 네. 논농사 짓다가 버섯을 했어. 네. 버섯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말도 못해. 그때만 해도 기계도 없고 이제 하다가 이제 소를 중간에 이제 바꿨지. 네. 세상에 한우 거세하고 키워갖고 팔때 되니까 IMF 왔네. 그때 소를 키우다 보니까 송아지 밖에 안 돼. 아 그래서 도저히 한우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소를 바꿨거든. 저소를 바꾸고 나니까 이제 브루셀라가 와가지고 소 150대 되는 거 저소 한우 싹 다 이제 도축 다 했어.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어나는 이제 지금 우리 바지만 힘을 주고 힘들겠네. 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아내를 만나 네 아이를 낳고 평생 떠나지 않을 생각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왜 그리 지독하든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남는 건 빚더미뿐이더랍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은 공황 상태가 왔어. 그래서 흔히 제가 하는 말로 그냥 돌아오지 않는 로켓을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애들 생일인데 돈가스 집에 가서 나중에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집사람이 잔돈을 그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잔돈 10원짜리, 100원짜리를 거기서 세 가지고 카운터 가서 계산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걸 쳐다도 그쪽으로 못 보겠고 뭐 계산하러 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걸 너무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네. 나는 그래도 이 길이라도 있으니까 뭐 해줄 수 있었으면 저 같은 것 같은데. 내 새끼들 마음껏 못 먹이는 것만큼 부모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한 번도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살았답니다. 삶의 고비에 무릎이 툭툭 꺾일 때마다 적어도 사남매 굶기지는 말자. 그 다짐으로 일어섰다네요. 아내 마련 씨에게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거 그것뿐이었습니다. 티를 제가 안 냈죠. 티를 내면은 더 힘든 마음이 더 생길까봐 그냥 남편만 옆에 있고 같이 일하고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때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젖소 목장을 시작한 후 단순히 우유만 납품해 오던 이곳에 새바람이 분 건 12여 년 전. 다 팔지 못한 우유를 두고 고민하다. 요거트와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결과는 성공.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아이고 참, 내가 좀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 조금은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조금은 있으면 집. 아주 편하게 살림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만 지금 몇십 년이고 지금. 30년이 넘다 30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요만큼 남은 요만큼. 말은 그래도 쌓였던 빚이 조금씩 정리되는 걸 보면 오늘의 몸고생은 즐겁기만 하다네요. 정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험난한 파도를 많이 타고 세월도 많이 흘러온 그거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하려고 할 때 그때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형이 엄마 참 고생 많았어. 결혼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31년째인데 그래, 고생 많고 여태까지 못한 거 이제 앞으로 남은 거 내가 다 이제 보상 다 해줄게. 적어놓는다. 내가 그래서 여행을 꼭 가고 싶거든요. 그거 한번 보내줄래요? 보내줄게. 진짜? 그럼 약속. 약속. 도장. 또 복사하라 그런 게 있던데.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이 요거트처럼 지난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